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루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패션하울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소개할 아이템들이 10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새 봄을 맞이하면서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 제품들도 가지고 오고 이것저것 필요한 제품들을 담아봤으니까 오늘도 영상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가디건이에요. 요거는 이제 레이브의 23년 스프링 에디션 제품이고요. 블루 계열의 멀티컬러들로 혼방이 되어 있어서 색감이 아주 톡톡 튀는 그런 예쁜 니트 가디건입니다. 앞면에 엄청 깊게 파여있는 이 V넥이 시원한 개방감을 주고 자개처럼 반짝거리는 채도 높은 블루 컬러의 단추 3개가 톡톡톡 있어가지고 또 귀여운 맛도 더해줘요. 정말 딱 예쁜 크롭 기장에 어깨서부터 소매 라인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정말 편하면서 또 아주 핏이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을 했을 때 더 멋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아마 레이브의 스타일링 샷은 맨몸에다가 바로 착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되는 단추 3개로 센터가 마감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브라탑이나 이너를 안에 받쳐 입어주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바스트가 안정이 된달까요? 그리고 소재는 부크원사이기 때문에 조금 까슬거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반 니트들 소재보다 조금 까슬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착용하고 다녀본 결과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뉴시즌이 세일한다고 하길래 그냥 냉큼 담았습니다. 사실 이게 블루 컬러 말고 코랄 컬러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마롱의 국룰이잖아요, 코랄. 제가 코랄이랑 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소개해드릴 요 코랄 컬러의 가디건을 얼마 전에 또 구매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얘는 블루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랄 컬러의 가디건은 에트몽 제품이고요. 이 레이브 가디건이 초봄 느낌이라면 이 에트몽의 코랄 가디건은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의 느낌이에요. 부크런서를 믹스해서 오묘한 컬러감이 든다는 거는 비슷한데 짜임이 에트몽이 조금 더 레이브보다 구멍이 송송 뚫려있게 성글게 짜여있기 때문에 바람이 더 통하는 느낌을 줘요.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디자인이어서 아무래도 요 올들이 어디 걸려가지고 나갈까 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요게 조금 더 휘뚜루마뚜루 데일로 툭툭 걸치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에트몽의 단추는 크게 뭔가 독특하지는 않은 그냥 무난한 단추들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넥라인이 조금 더 올라오게 5개의 단추로 닫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흐물거리기 때문에 다 잠궈서 입는 것보다는 약간 오픈해서 가디건처럼 연출하는 게 더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색감이 너무 제톤에 완전 형광등 컬러로 딱 받쳐주는 톤이어서 지난 시즌 제품이었는데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트몽에서 이걸 사고 또 다른 제품들도 구매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새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짠! 요거는 티셔츠입니다. 이게 한쪽만 오픈할 수 있는 원 오프 숄더 디자인인데요. 오프 숄더이지만 여기에 스트랩이 고정을 하고 굉장히 쫀쫀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다만 이 어깨에 있는 스트랩이 고정을 해주는 형식인데 제가 이 상체가 조금 짧은가 봐요. 어깨 스트랩으로 이 바스트 라인이 정해지는 제품들은 항상 제 체형보다 조금 더 밑에 이 바스트 라인이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프리 사이즈고 저한테는 요 끈의 길이가 조금 깁니다. 이 끈에 맞춰서 내려서 착용을 하면은 웬만한 브라의 윈라인이 살짝 보여요. 그게 조금 제 체형이랑은 안 맞아서 아쉽기는 한데 이 앞에는 스냅 단추들로 짜르르륵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오픈해서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스냅이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부분이 벌어져가지고 속살이 보인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많아서 약간 귀찮은 느낌? 이 스판키가 살짝 들어있는 엄청 쫀쫀한 원단이어가지고 상체를 딱 예쁘게 잡아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몸매가 많이 부각되는 그런 디자인은 또 아니거든요. 허리 라인도 오히려 이게 오픈이 가능하다 보니까 약간 실루엣을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95,000원 정도 할 건 아닐 것 같은데? 암튼 그리고 또 에트몽에서 구매하면서 같이 담아버린 거 요거는 지금 봄 패션 하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가 이렇게 없는데 세 번 연속
또트몽. 요거는 이제 핫걸룩으로 구매를 했죠. 이렇게 과감한 디자인은 유교걸이었던 마롱에게는 없었던 디자인인데 또 언제 이런 핫한 옷을 입어보나 하고서 일단 질렀습니다. 딱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슬리브리스 크롭탑이거든요. 앞면 중앙에 이렇게 추가 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홀터넥처럼 연출을 해서 착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입으면 또 섹시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요 끈을 아예 뺄 수도 있고요. 어깨끈으로만 그냥 착용을 하면은 그냥 슬리브리스 탑으로 입을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잘 넣어가지고 입으면 그냥 튜브탑처럼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지 느낌의 일반적인 앞면과 다르게 뒤쪽은 시스루예요. 레이스로 이루어진 이 시스루 뒷판이 포인트여서 여름에 또 엄청 핫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봄이라서 좀 이르기는 하지만 요거 입고 뭐 볼레로 같은 거나 가디건으로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봄에도 또 예쁘게 레이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저의 좀 페미닌한 스타일 플로움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약간 마른 체형이신 분들 허리를 잡아주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하시면 플로움 구경 한번 가보세요. 제가 살을 빼고 나서 허리가 안 맞는 의류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근데 플로움이 X스몰까지 나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X스몰은 아직도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스몰로 구매를 했는데 허리에서 A라인으로 연결되면서 이 짧은 기장감으로 끝나는 스타일이 제 체형이랑 되게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좀 귀엽기도 하고 페미닌하기도 하고 예뻐서 핏이 참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고정을 해주는 지퍼라인은 옆라인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깔끔하기도 하고 이 벨트도 탈부착이어서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꽉 해놨다가 밥 먹고 나서 살짝 풀면 괜찮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플리츠 스커트들이 이렇게 배 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배가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배를 더 부해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약간 배 쪽에 살이 몰려있는 편인데 이 제품은 배쪽 라인이 플랫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부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께감도 엄청 얇거나 엄청 두껍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무난한 날씨에 계속 착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플로움에서 산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플로움의 23SS 컬렉션 제품이고요. 저는 진짜 플로움의 그 페미닌하고 러블리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딱 격식 있는 자리에 예쁘게 꾸미고 가는 그런 꾸꾸 스타일의 옷들이 많아가지고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는 없지만 저는 원래도 꾸꾸 스타일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데일리로도 가끔 착용을 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결제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얇은 어깨끈 밑으로 딱 뿌띠한 리본이 달려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냥 블랙 비스티 원피스라고 하면은 자칫 좀 너무 단정해 보이거나 좀 차분해 보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들어갔다고 그래도 좀 더 귀여워지거든요. 이런 비스티의 타입들이 어깨끈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요것도 어깨끈 조절이 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이 짧은 마롱에게는 너무 좋은 옵션이었다. 거기다 뒷면에 지퍼까지 있으니까 착용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었다. 아무래도 앞라인이랑 뒷라인이 불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딱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또 허리라인에 쏙 들어가 있고 아래쪽 밑부분에는 이렇게 플리츠 라인이 생겨가지고 A라인으로 실루엣을 정말 예쁘게 보이게 해줘요. 다만 이 제품을 구매할 때 허리에 핏되게 사는 게 예쁘게 착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X스몰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진짜 예쁜 핏이긴 한데 과식은 못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제품을 착용을 하고 막 먹방 투어를 갈 그런 느낌의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식욕을 조금 버리고 X스몰로 골랐어요. 이 원단이 엄청 얇은 편은 아니어서 안에 그냥 얇은 티나 블라우스 같은 거를 레이어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레이어드를 해서 많이 착용을 하실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저번 메이크업 영상 때 착용하고 나왔던 그런 제품이죠. 아워커머스의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바스트 쪽에 크로스
플러스로 꼬여 있으면서 오프숄더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니트입니다. 이름은 오프숄더긴 한데 이게 세 가지 형태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 내린 오프숄더, 아니면 한쪽만 내린 원숄더, 완전 다 올려가지고 착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세 가지로 착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스판기가 좀 섞인 골지여서 그런지 어깨 라인을 탁 잡아줘가지고 그게 고정이 정말 잘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쫄리는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원하는 형태로 착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저는 이 팔뚝살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이 어깨 라인 옷감을 살짝 내려서 착용하는 형태로 좀 더 많이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소매는 제가 안 보고 구매를 했는데 핸드워머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손을 빼서 착용을 하든 핸드워머 형태로 착용을 하든 편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앞뒤가 구분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어야 하는데 이 핸드워머의 엄지손가락이 뚫려있는 방향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디테일 때문에 앞뒤를 신경을 써서 착용을 하셔야지 이 구멍을 불편하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윈터 컬렉션이었었나 봐요. 새로 스프링 컬렉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봄까지도 활용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오프숄더 디자인이고 이게 엄청 두툼한 니트가 아니라 딱 봄 니트 정도의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거 꽃샘 추위 갈 때까지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 핑크 색감까지 이 디자인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좀 쫀쫀하고 딱 붙는 디자인이어서 좀 신경을 써야지 군살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꾸민 듯한 옷을 소개한 다음 바로 조거 팬츠를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원래 조거 팬츠를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지그재그를 눈팅을 하다가 이게 되게 할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가가 5만 원대였나? 근데 만 원대에 할인 중이어서 냅다 결제했습니다. 이건 지오다노의 테리 루즈핏 팬츠인데요. 이제 제 영상들이나 이런 패션아웃을 많이 보시다 보면 제가 진짜 극한의 효율충이구나 하는 모먼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밑단에 있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스트레이트 핏. 얘를 좀 당겨가지고 착용을 하면 조거 핏으로 착용이 가능한데요. 전반적으로 루즈 핏으로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추리닝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리닝의 필수템 여기 주머니도 다 있고요. 허리에는 밴드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또 줄이 있는데 이 줄 세탁하거나 잘못 관리하면 막 탈출하고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스트링이 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굳이 스트링을 빼지 않는 이상 그렇게 탈출할 일이 없다는 거? 그 스트레스가 없게끔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완전 흐느적거리는 흐물탱 재질은 아니고 꽤 생각보다는 탄탄해가지고 나름 좀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왼쪽 허벅지에는 대학교 로고 같은 그런 자수 디테일도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그레이 추리닝하고는 조금 퀄리티가 다르다. 너무 백수 추리닝 같아 보이진 않는다 해가지고 만족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백이 두 개가 남았어요. 먼저 이거는 시원한 블루에 화이트와 네이비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 펑크의 미니백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보부상인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디자인이긴 하겠지만 여기 안에 그래도 뭐 핸드폰, 보조배터리, 카드지갑, 에어팟, 그 정도? 립 쿠션? 그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이 앞면에는 이렇게 깐진하게 인스턴트 펑크의 택, 민트 택이랑 로고 라벨이 붙어 있고요. 나름 내부에는 이렇게 카드만 쏙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 카드 포켓도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이 쉐입이 생각보다 잘 망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살짝 아쉬운 점은 이게 진짜 포인트 액세서리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이게 약간의 실용성이 없달까요? 이 가방 스트랩만 연결할 수 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가방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제품은 이렇게 토트 형식으로 들거나 아니면 어깨에
겨드랑이에 딱 붙여서 착용하는 숄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데일리하게 휘뚜루마뚜루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크로스나 이렇게 매서. 그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지만 그래도 워낙 컬러 포인트가 되어주다 보니까 내 옷장에 좀 무채색 톤에 재미없는 옷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좀 어디 놀러 갈 때 이렇게 상큼하게 얘만 포인트로 매줘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백은 사만사타바사의 조이 토트백입니다. 이거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블랙 토트백인데요. 이 토트백의 특징은 반질반질한 텍스처에 있는 것 같아요. 윤광이 느껴지는 소가죽을 사용해서 링클 텍스처가 좀 더 반질반질 반짝반짝 예쁘게 빛을 반사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만사타바사의 이 로고가 금장으로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더 블랙이랑 대비가 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내부 소재가 조금 특이한데요. 이게 스웨이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스웨이드 느낌의 그런 표면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쓴 느낌? 그리고 꽤 넉넉한 오픈형 포켓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겁지가 않고 박스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수납이 아주 야무지게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토트 형식으로도 되어 있고 스트랩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숄더나 크로스로나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좀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 초년생들보다는 20대 후반이나 30대 그런 직장인들이 조금 고급스럽게 멋들어지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준비한 제품들은 또 소개를 마쳤는데요. 제가 사실 구매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사를 하자 잖아요. 짐을 안 그래도 줄이고 있는데 아 이게 또 새로운 제품들을 보면 또 무력이 또 생겨.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좀 옮겨 담아보고 공간이 조금 남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패션하울은 끝이고요. 이제 아마 앞으로 올라간 영상들은 조금 더 이사와 독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촬영일 기준으로 2주 뒤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